안녕하세요, 매드입니다. 오랜만에 녹음을 진행하는 것 같네요. 재밌게 봐주세요. 이번에 준비한 건 라즈베리 파이 4 벤치마킹과 온도 측정 테스트입니다. 처음 진행하는 건 히트싱크 없이 벤치마킹하고 온도 측정하는 부분인데요. 벤치마킹은 대략 7000점대가 나오고 온도는 대략 62도가 나오네요. 그 다음에 웹 벤치마킹 한 후에 시스벤치를 이제 콘솔에서 실행해서 한번더 측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총세 번에 걸쳐서 웹 벤치마킹 테스트를 할 거고요. 웹 벤치마킹 후에 이제 CPU 스트레스를 준 후에 CPU 온도 측정을 해서 몇 도까지 올라가는지 테스트하는 게 되겠습니다. 현재 74도까지 올라갔죠. 히트싱크 없을 때. 마지막 세 번째 테스트인데요. 그리고 온도는 75도까지 찍혔고요. 그 다음에 이제 히트싱크를 장착하고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라즈베리 파이 4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 HDMI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USB-C 타입 전원이 필요한데요. USB-C 타입 전원 같은 경우에는 어댑터가 반드시 3A 이상이어야 하거든요. 3A가 안 되면은 부팅이 안 되거나 정상 동작 중에도 이제 전원이 꺼지거나 하는 오동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히트싱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에서 구매했고요. 중국 캔들이 참 싸게 고급지게 잘 파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가격 대비 퀄리티가 좋더라고요. 근데 그 서멀패드 같은 경우에는 양면 테이프가 부착돼 있어서 뛰실 때잘 뛰셔야 될것 같아요. 양면 테이프가 잘안 떨어져 가지고 서멀패드가 부서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총 메인 칩 이제 세 군데에 그 서멀패드를 부착하게 됐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서멀패드 하나 뜯다가 날려 먹었는데 예비로 있는 게 있어서 그걸로 이제 추가로 부착해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상판에 딱 알맞게 라즈베리 파이4랑 조립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합판을 조립을 해주시면 됩니다. 스크류를 이제 조이면서 상판과 합판이 같이 맞물리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이후에는 이제 무선 마우스, 무선 키보드, 마이크로 HDMI 연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USB-C 타입 전원, 반드시 어댑터 3A 이상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벤치마킹, 웹 벤치마킹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이 연결되어야 돼서, 이더넷도 같이 연결을 해줍니다. 현재 상온은 26도가 되겠네요. 상온 26도에서 테스트를 하고, 웹 벤치마킹을 시작해 줍니다. 라즈베리 파이 4 같은 경우에는 이전 파이들보다 발열이 훨씬 많이 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사용할 때 히트싱크 없을 때는 90도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지금 현재 집에서 이제 미디어 서버 돌리고 있는데, 미디어 서버 같은 경우에는 히트싱크 부착된 상태에서 60도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만약 히트싱크 없으면은 이제 CPU 스트레스 심하면 아마 70도, 80도는 그냥 올라갈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라즈베리 파이 4 사용하실 때는 반드시 히트싱크 부착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두 번째 히트싱크 부착한 후에는 벤치마킹 후에 온도 테스트가 지금 58도, 60도 지금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 대략 이전이랑 거의 15도 정도 낮아졌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팬을 부착할 건데, 투명 팬이라 이쁘더라고요. 투명 팬을 부착해서 히트싱크 부착했을 때랑 팬 부착했을 때, 그리고 이제 히트싱크랑 팬 없을 때 이렇게 뭐가 다른지 보고, 팬 같은 경우에는 라즈베리 파이에 핀맵 보시면은 5V랑 그라운드 잘 확인하셔서 연결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조립은 생각보다 쉽고요. 그냥 정해진 자리에 놓고 나사만 돌리면은 조립이 완료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조립하실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마이크로 HDMI랑 USB-C 타입 전원을 연결해서 똑같은 테스트 한번 더 해봅니다. 상온 현재 27도 돼 있고요. 웹 벤치마킹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자바스크립트 기반으로 설명이 써 있었던 것 같은데 아마 여러분들도 저 주소로 접속하셔서 자세한 내용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같은 테스트로 일단 이전에 했던 거 세 번씩 반복했던 거 똑같이 해줍니다. 점수 웹 벤치마킹 같은 경우에 점수는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점수는 다 비슷비슷한데 현재 온도는 지금 55도. 온도도 그 히트싱크 때랑 이제 팬 있을 때 요거는 좀 비슷한 것 같네요. 최종적으로 뭐 결과 데이터는 봐야겠지만 지금 성능은 발열이랑 한 70도까지는 크게 연관관계는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히트싱크 달기 전후 같은 경우에는 약 15도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라즈베리 파이 4 같은 경우에는 지금 듀얼 HDMI도 있는데 아마 HDMI를 두 개 다 사용하시면은 더 발열이 올라가겠죠. 일단 최종 결론은 이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웹 벤치마킹은 대동소이해 보이고요. 시스템 벤치 결과도 대동소이하고요. 온도 경우에는 히트싱크 없을 때는 75도까지 올라갔었는데 히트싱크 부착 후 60도, 팬 장착 후에는 최대 57도네요. 팬은 아마 더 높은 온도에서 효과를 발휘하겠죠. 뭐 결론은 이렇습니다. 라즈베리 파이 4 히트싱크 필수! 감사합니다.